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5월 13일 오늘 수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해외시장 좀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1.89% 하락, 나스닥 2.06% 하락, 반도체 지수도 2.77% 하락, 독일도 0.05% 하락. 전반적으로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에 시장, 전세계 시장 좀 흔들리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미중 간의 마찰이 다시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더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부분 중국에 책임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보상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화당 상원 의원이 법안을 제안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미중 간의 무역협상 체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중국이 미국 산 제품들 2천억 달러 규모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파기해버리겠다 라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고요. 중국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잘 실행에 옮기기가 조금 여의치 않는 상황이라 일단 뉴스들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또 이어나가야 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 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언론 플레이 성향도 좀 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시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태원발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에 학생들 등교 시한도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도 조정권에서 심없이 올라왔거든요. 심없다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폭으로 올라왔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제법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이 60일을 이탈하고 만약에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면 하락 추세 초입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율은 소폭 상승해서 1224원. 자, 우리나라 시장도 전일 하락하다가 반등 시도 놓던 상황에서 다시 미국 선물 흔들려 버리니까 밀린 상황이고요. 자, 닥터케이는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은 하루 이틀 전에 인버스 들어갔고요. 코스피는 전일 인버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하락에도 일단 해칭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종목도 상당히 많이 축소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던졌고, 엔소프트도 뭐 차익 실현 잘 했고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던진 이유는 좀처럼 시장을, 코스피 시장을 위로 강하게 보내지 않으려는 의도를 파악했고,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기 힘들다, 일단 단기간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전일 보시면 코스피 외국인 3100억 매도, 기관도 2986억 매도, 구원투수 역할하던 연기금도 그냥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양대 메이저 3일 정도 사들어둔 이전 상황 무색하리만큼 전일 전전일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물도 그동안 많이 누적적으로 플러스권 유지해오던 8만 6천 계약까지 사들어오던 것, 이제 물론 아직까지도 8만 1천 계약 이상 순매수 유지 중이긴 합니다만 슬슬 차익 실현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20일 돌파하는 상황 보고 같이 따라 들어갔거든요. 일단은 현재 20일은 유지할 것 같고, 서정진 회장이 전일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전세계 5개 다국적 기업에서 개발 중인데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 중이다, 그리고 7월 임상
개시해서 내년에 아마 출시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진단 키트도 6월 중에 출시를 목표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게 전하면서 셀티늄 삼형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상황도 같이 고려해서 더 처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20일 올라타는 상황에서 일단 셀트리온 매수에 들어갔고요. 제약바이오 쪽이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섹터가 눌릴 때 대안으로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시장을 뒷받침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매도한 이후에 하락폭 크죠? 일단 퍼펙트. 자, 셀트리온 매수했는데요. 일단 여기 21만 8천원권 정도 상단 돌파한다면 전고점 인근까지도 한번 추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특징이라면요, 차별화 장세입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NHN과 같은 종목군들 핀테크로 이제 분류를 해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포털이라든지 SNS 그룹이 아니에요 이제. 죄송합니다. 상당히 초강세 보이고 있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은 핀테크 온라인 결제 관련 종목들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온라인 몰이라든지 그다음에 크라우드 B2B 이런 쪽 업종들이 초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에, 그죠? 게임주도 강세, 엔소프트 강세. 그 외에는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물론 제가 지켜보는 종목에 한해서입니다. 저는 뭐 진단키트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쪽은 아예 쳐다를 안 보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는 종목만 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 흐름이다 판단했기 때문에 매도했습니다.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도 좀 있던데, 그런 전략적으로 변화를 좀 꾀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 잘 참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구요. 꽁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병원 잘 갔다 오고, 내가 걱정이 되네. 우리 팀의 마스코트인데, 그죠? 자, 그래서 인버스를 양대 시장 다 10% 15% 투입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뭐 크게 우려할 건 없습니다만 종목도 압축을 했어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한 계획 어느 정도 구체화 돼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한알령 해제 거의 확실시 돼 있는 상황에서 면세점 화장품 개통 중국 소비 관련 한번 이슈 있을 때 아모레퍼시픽 정도는 충분히 추가 하락 강하게 하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조금 애매한 구간은 맞아요. 만약에 한번더 치고 내려간다면 이것을 손절을 하고 다시 사놓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긴 안목으로 중장기 성향도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으니 적당히 묻어가겠다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 HFR을 5G 종목으로 지금 편입해 뒀는데요.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던지기에도 참 그렇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추가로 하락하게 된다면 좀 하락도 할수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시장 열리면 상황 봐가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칭을 했거든요. 그리고 KMW HFR 한 번씩 먹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처진다 해도 해칭도 있고 한번 먹었던 것도 있고, 아니 조금 더 버틸 여력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장 출발 상황 상당히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5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8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개장합니다. 자, 코스피 선물 인버스 2X 2.7%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닥 인버스도 1.17% 상승 출발했습니다.
인버스 어저께 선전했다고 유튜브에 올라오던데 완전 엇박타는 거죠. 엇박타는 겁니다. 벌써 인버스 사 들어와가지고 엄청 손실 보고 어저께 사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손절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초짜가 올리는 방송은 몇만조에 올라오던데 닥터K는 200조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방송에 방송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꺾이고 있습니다. 그만할까요? 그만하고 싶은 생각도 상당히 있어요. 호응도 안 해주는데 제가 뭐 그죠? 아침 방송 무료 아닙니까? 그죠? 야, NC 소프트는 또 올라갈 요폼 잡고 있어요. 자, 시장 1.27% 하락, 코스닥 1.16% 하락, 삼성전자 하이닉스 크게 밀리고요. 셀트리온 일단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모든 주식이 다 빠질 수는 없거든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조질 게 어느 정도 눈에 보입니다. 조지고요. 특히 삼성전자 더 안 올려줄 것 같아요. 왜?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뒀어요. 그죠? 그러면 현재 제약바이오 군 중에 셀트리온 삼형제는 그나마 양호한 흐름인데 그게 지속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섹터 거의 다 하락 추세, 하락 출발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상승 출발. 야, 도전비전 5% 올라간다. 오늘도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상승. 마스크 관련이 오늘 좀 강세 보이네요. 이것이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자, 과연 지금 양봉 하나 세우고 있는데 추가로 반등 시도 나올 것인지 아니면 더 밀어버릴 것인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선물 하락 중입니다. 저것이 100원 올랐으면 100원 올랐으면 1.5% 정도 올 듯 말 듯인데 저걸 끊기엔 좀 그렇고.
네, 적당한 시점에 들어갔으니까 인버스는 그냥 홀딩합니다. 시장 반등 나오고 다시 들어가도 되긴 한데. 아직 모르거든요. 밑으로 퉁하고 더 치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리 퍼스픽 뭐 지켜야 될 선은 좀 지키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도 밑에 받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일단 양호. KMW 2%대 좀 빠지긴 했는데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아직은. 자, 뭐 지나가서 이야기인데 주식을 다 던지고 싶은 생각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밑으로 빠질 게좀 많이 보였어요. 그죠? 자, 그렇다고 모든 주식을 다 던지기에는 아직까지 좀 상황이 그래서 종목을 압축해 놓은 상황이다.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KMW, HFR 그리고 인버스 양쪽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삼성전자 48,000 몇백원입니까? 여기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 던지고 아직 가지고 계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 몇 퍼센트? 1% 조금 넘게 그냥 손절해 버렸습니다. 위에서 뭐 한번 끊어 먹은 것도 있었고. 왜? 빠질 거 많이 보이거든요. 물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죠? 시장을 밑으로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빠지고 안 되거든요. 결론은 빠진다 아닙니까? 그죠? 결과는. 야, 딴 거는 왜 샀는데? 다 빠질 수는 없다 그랬거든요. IT 전기전자가 휘청휘청하면 반대 어느 섹터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지수가 2% 3% 막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면 어느 섹터를 살려줄 것 같은데 어디를 살려줄 것이냐 판단했을 때, 그죠? 제약바이오. 그리고 지금 약간 부침 있어도 5G는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00원. 아, 저걸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말하는가 하면 이겁니다. 인버스 끊어내고 다시 밑에 사놓으면 되긴 되거든요.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수가 반등하고 있다고요. 그죠? 인버스 가만 갖고 있으면 다 토해내거든요. 그거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쉽게 안 던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 이 종목에 수익을 많이 내기보다는 이 종목의 해칭을 하기 위해서 들고 있기 때문에 해칭 풀어버리면 여기가 흔들흔들하면 답 없습니다. 좀 세게 올라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매수로 이 온라인 결제할 것 같거든요. 온라인 결제만 빨갛고요. 그죠? 나머지 거의 시원찮아요. 바이오 쪽이 올라옵니다.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대안이다 그랬습니다. IT 전기전자를 조진 대신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일단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틀리지 않았어요.
자, HFR. HFR. 아직까지 주가 흐름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자, KMW도 이전에 퉁 하고 빠졌을 때 반등한 지점까지 왔습니다. 추가로 더 처진다면 조금 시원찮은데, 반등 나온다면 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야, 9만은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양호합니다. 셀트리온 쪽으로 관심 다시 집중합니다. 셀트리온 20일 잘 지지하고 있어요. 한번 퉁하고 치고 올라간다면 무리 없습니다. 시장 하락하고 있는데 플러스권입니다. 1%대 플러스입니다. 시장은 마이너스 1%예요.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카페 링크 걸려있으니까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 거예요. 힘들 겁니다. 같이 하시면 혼자 하시는 것보다 100배 낫다. 딱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링크 들어가서 수익 현황이라든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슈퍼챗 가능합니다. 공식 후원 하실 분들. 자, HFR이 KMW보다 일단 모양은 더 좋아요. 그죠? 딱 우상향. 이때 이평선들 많이 있으니까 일단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에 비하면 KMW는 현재는 좋지 않습니다. 추가 전략들 다 있으니까 그 전략에 맞춰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자, 아무리 퍼스픽 그냥 들어갑니다. 엔소프트 좀 전에 전략 매도 의견 드렸고, 여기서 딱 전략 매도 딱 그랬습니다. 됐고요. NC 매도, 그죠? 잘 챙겨 먹고 오늘 딱 던지고 나옵니다. 모든 인원이 다잘 챙겨 먹었으면 좋았는데, 시장 흔들거려서 그죠? 전전히 던졌습니다. 손해 본건 아니지 않습니까? 끝내주고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어서 그렇지.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죠? 챙기는데 줄이겠습니다. 솔직하죠? 아닌 척도, 있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NC소프트 이제 뭐 분봉으로 볼 필요 별로 없는데, 그래도 분봉을 나눕시다. 자, 딴건 별로 뭐 문제 없어요. 그죠? 딴건 별로 문제 없는데, KMW만 좀 추가 하락 안 해야 돼요. 약간 밑에 놔도 되거든요. 여기까지 정도는 딱 놔도 별 문제 없어요. 여기, 여기. 그죠? 장대음봉을 밀려야 되는데, 장대음봉이 밀려야 되는데, 대번 들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주춤한 거는 인정하고, 빨리 들어 올리기만 하면 별 문제 없어요. 빨리 들어 올리기만 하면.
처지면 55,000건까지도 밀릴 수 있거든요. 55,000건까지 밀리면 여기서 추가 매수에서 빠져나올 겁니다. 그 이전에 잘라내든, 그죠? 그건 판단을 해볼 테고요. 인버스도 있고 다른 종목들 적당하니 상 봐가면서 인버스를 축소하고 여기까지 빠졌다는 거는 지수가 빠진다는 거거든요. 인버스를 축소하면서 여기서 추가 매수, 그래 적당히 반등하면 탈출. 그 전략까지 있습니다. 그럼 별 무리 없어요. 우리 팀원들 잘 들어놨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아시겠죠? 인버스가 밑으로 처지면 인버스가 수익 날 거기 때문에 15% 들어가 있다니까. 이거 축소하고 여기서 엎어 칠 겁니다. 그럼 반등 넣으면요. 노 프로블럼입니다. 걱정하지 마요. 코스피는 셀트리온 어저께 매수 퍼펙트.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올라갑니다. 노 프로블럼. 일단 작전 성공하고 있어 어느 정도는. 왜? 인버스도 수익, 셀트리온도 수익. 아무리 퍼스픽 찔끔 까졌어. 코스피 노 프라브럼. 그죠? 둘다 수익 요거 찔끔 까졌으니까 카바. 그죠? 코스닥은 아직까지 좀 그래요. 코스닥은 인버스 약 수익, HFR 약 손실, 그다음 KMW 약간 손실입니다. 이거 반등하고 반등하면서 인버스 적당히 상쇄되고 나면 이것도 별 문제 없어요. 야, 더존 비중이 11.8% 간다. 이거 완전 차별아, 차별아. 와, 참. 이거 우리 대표 선수가 이거 아마 또 들어갔지 싶은데. 야, 이거 끝내주게 먹고 있어요, 지금. 다 나와, 이런 것도 다 먹어내고요. 카카오 네이버 먹어내고요. 야, 참, 이번엔, 참, 그죠? 이거를 못 먹은 게 제가 대단히 좀 그래요. 마음이 좀 상합니다. 이거 다, 이거 관심권에 있던 종목군들인데, 아쉬워요, 좀 많이. 다 나와, 이런 거 대표 선수 혼자서 다 먹고 있거든요, 지금. 박수를 쳐줘야 되겠다. 잘하고 있어. 그죠? 저도 몇건 하긴 했는데, NC소프트 한건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SK바이오랜드 두 건은 하긴 했습니다만, 시원찮아요. 시원찮습니다. 다못 먹었어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많이. 자, 셀트리온 20일 이탈하지 않으면 별 무리 없고, 20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20만원과 21만 8천원 사이 정도의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제 22만 5천원, 23만 6천원, 저기 위로도 열려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20일 돌파하는 거 보고. 자, 일단 돌아서고 있어요.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안 빠지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자, KMW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죠. 세게는 아닌데, 반등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강한 반등이 좀 필요합니다.
자, 최상의 시나리오는요. 셀트리온이 강하게 올라가고요. 아무리 퍼스픽도 적당한 상황까지 와주고 인볼스는 그죠? 손실나도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없고 10%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고요. 여기가 지금 그죠? 45%거든요. 10% 이거 해징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별 무리 없어요. 지금도 이것도 플러스지만 자, 더 좋기로는 시장이 조금 약세 흐름인데 셀트리온이 강세로 가고 이거 인버스 이것도 약간 플러스 이런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근데 욕심 없습니다. 인버스 보험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은 말 그대로 이 보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지켜볼 겁니다. 자, 양대시장 프로그램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자, 다행히 추가하러 가지 않고 땡기고 있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쌍클이 매도가 나오는데 도대체 어떠한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죠? 빨리 파악을 해봐야 되겠어요. 개인의 힘으로 끌어당긴다? 그것보다는 일단 선물을 4,000개약 지금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이 요인 때문에 시장이 지금 추가 하러 가지 않고 지금 땡겨 올리고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환율 추가 상승했습니다. 이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1227원으로 환율 상승. 환율 상승. 자, IT 전기전자의 전략은요. 삼성전자 당분간 별로 관심 없어요. 하이닉스가 다음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는 하이닉스로 집중할 겁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려 왔고 하이닉스가 훨씬 좋다 그랬습니다. 하이닉스 어저께는 좀 강하게 갔었잖아요. 그죠? 오늘 밀려서 그렇지. 삼성전자 깨지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던지라 그러는 겁니다. 던지라고 그랬 벌써 축소하다가 다 던져 그랬거든요. 하락 추세 완전 전환입니다. 삼성전자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이거 한 단계 더 내려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왜? 의도적으로 때리 패릴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저기 밑에 42,000원, 3,000원권에 내려오면 다시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서 이틀만 11% 먹었거든요. 왜? 개인이 많이 샀어. 퉁 하고 의도적으로 빼면서 털어내고 난 다음에 밑에서 받아갈 가능성 높다. 그렇게 예측할게요. 가지고 계신 분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예측하겠습니다. 제 예측의 확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거기까지만. 왜 인버스 잘 안 사다가 갑자기 인버스 삽니까? 시장이 휘청휘청 하려는 조짐을 딱 봤거든요. 사자마자 올라가잖아요. 인버스 둘 다.
갑자기 종목 다 축소했어. 절반을 축소했어. 왜? 시장이 흔들릴 게 보이거든요. 다 던지고도 쉽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다 던지기에는 못하니까 다 못 던졌습니다만. 다 던지는 건 완전 도망가는 거거든요. 시장에 맞서서 뭐 객기 부리는 것보다 나쁘진 않습니다만 전부 다 던지고 가기에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시장 빠짐 대책이 있어요. 종목 더 확 줄이고 인버스로 베팅합니다. 닥터케인 선물 트레이드입니다. 원래 선물 전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아래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잘 맞추는 확률 높아요. 여장님 인정? 인정? 아, 시장이 좀 강하게 추가 랠리 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게 너무 좀 눈에 들어오니까 좀 답답합니다. 계속 횡보권이었거든요.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구축의 특성상 그죠? 여기 이렇게 박스권 하면 수익이 크게 많이 나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뭐 엔소프트, SK바이오랜드 뭐 그죠? KMW 등등등등 수익도 나면서 왔습니다만 주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는데 여기에서 시간을 좀 많이 끌었어요. 이번에 추가로 한번 상승해줘야 좀 시원한 수익이 나올텐데 흔들흔들합니다. 흔들흔들해요. 흔들흔들합니다. 그래도 미국 하락폭에 비하면 양호한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 하락폭에 비하면 양호한 거예요. 지금 아까 1% 조금 넘게 빠졌었고요. 미국이 빠진 게 그죠? 1.89 2.06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미국 선물 더 빠지고 있거든요. 추가로 더 빠지고 있어요. 미국 선물 그죠? 그렇다면 한 2%씩 빠져야 되는데요. 이거 왜 안 빠진다 생각합니까? 저는 내일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내일 때문이다. 야, 그럼 안 좋아요. 왜?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이 파생 포지션이 상방으로 잡아놨습니다. 갑자기 미국이 크게 흔들리거든요. 이거 급선회하기에는 내일 옵션 만기 물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짝 살려놓는 듯한 그런 뉘앙스 약간 있어요. 내일 옵션 만기일 때 휘청거리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오늘 반등하는 게 진카가 아니면 상당히 이거 좀 애로했어요. 그죠? 내일까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에이, KMW가 결국은 좀 시원찮네요.
시장은 올라오는데, 코스닥이 시장이 올라오는데, 바이오 쪽이 강세고, 온라인 결제, 핀테크 쪽이 강세고, 5G, 휴대폰 부품, 반도체 소부장은 죽여놨네, 일단. 자,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상한 반등이다 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반등이다. 미국에 비해서 양호한 흐름이다 이겁니다. 시장 반등하면서 빨갛게 변하는 권역 늘어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요. 자, 음식료 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음식료도 강세 보일 거다 그랬습니다. 왜? 긴급 재난 구호 자금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음식료나 이런 일상생활에 밀접한 이 정도에 쓰여질 가능성 높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편의점 이런 쪽 관심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추가 하락은 하지 않고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상승세. 자, 오늘 5G가 약세입니다. 5G 약세 되게 실망할 정도는 아니니까 일단 더 버텨봅니다.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시장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 팔런 스노우.
자, 코스닥이 0.45%로 반등, 코스피에 비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더 치고 갈 것인지, 이제 밀려 헤딩하고 내려올 것인지가 중요한데, 5일선 이탈하려는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21, 60일에 지지하려고 지금 현재 되게 노력 중입니다. 자, 그런데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오늘도 코스피에서 팔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자, 선물을 외국인이 4,700개 강하게 사주면서 추가 하락하지 않게 일단 막아두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일 우려가 좀 된다 그랬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 날 포지션 상방으로 조금 해놨기 때문에 내일까지만 붙들어 놓고 그 다음날 만약에 흔들어 제낀다면 후폭풍은 더올수 있습니다. 일단 잘 지켜봐야 돼요.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볼린저밴드 하단 지지권이니까 여기서 반등만 나오면 별 무리 없어요. 밑으로 세게 쳐진다면 완전 약세에 전환되는 것인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요. KMW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HFR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인버스 두개다 풀었습니다. 엔소프트 차익 실현 잘 했고요. 던져 던져 하고 난 다음에 빠집니다. 셀틴 헬스케어도 외국계 매수자 들어오고 있고, 셀틴 헬스케어로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거든 사실은. 근데 오히려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권력이 있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붕 띄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근에 SK하이닉스 외국계 매도, 삼성전자 외국계 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SDI 관심 있어요. SDI 관심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SK, 삼성, SDI 관심 있습니다. LG이노텍도 관심권에 있다 말씀드렸고, 기관 외국 쌍끌이 많이 들어옵니다. 삼바, 카카오, 셀트리온, 더존비전, 삼성 SDS, 클라우드 쪽으로 새롭게 최근에 조금 그죠? 주목받고 있고요. LG화학, LG생활건강, 현대로템도 약간 관심 있어요. 현대로템, NHN, 포스코케미칼 다 관심 있습니다. 오리온,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집중 매도, 엔소프트 매도, SDI 매도, 삼성전기 매도. 전기전자를 매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에서 지금 매도 많이 나와요. 전기전자가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스 평가 정보. 외국계 순매수.
완수님 어서 오시고. 자, 미국 선물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이 궤적과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나이스 평가 정보가 20% 올라갑니다. 2차전지 돌아서고 있고요. 자, 엔터 쪽에 키스트 강세 보이고 있고, 음식료 강세고. 이거 동그라미치기가 못하긴 한데, 그죠? 그래도 여기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자, 여기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여기 올려놓은 종목군들이 빨간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죠? 여기 관심 종목이라고 올려놓은 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상승하는 것. 자, 코스닥 더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전일 하락했고, 오늘 선물도 추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비교적 그래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하락폭 상당폭 많이 하고 있고, 외국인 선물이 주도적으로 끌어당기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선물을 사는 이유는 선물 옵션 포지션이 상방으로 잡혀 있어서 내일 옵션 만기일까지는 어쨌든 간에 좀 끌고 가려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고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안심하면 안 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집중적으로 매도 나오고 있고 가는 섹터만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상황.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 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까지 전달하겠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까지는 변동성
확대할 수 있다, 확대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미국 선물 하락하는지 아니면 반등하는지 여부, 10시 반에 개장하는 중국 시장 상황 잘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던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방송 보셨다면 밑에 댓글도 좀 남겨놓고 하시면 좋겠죠.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 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